맛있게 먹어. 아, 이거는 먹는 것이야, 이거. 이거는 농담이에요. 와,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또 술이 솔. 위하여. 이거 나온 지 한 5분 됐는데. 형아. 안녕하세요. 저 영국에서 잠깐 온 필 서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신났니?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폴 카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로 왔어요. 이거 읽을 줄 알아요? 야채채. 네. 그 다음에 근. 뭔 근인지 모르겠지만. 근육근. 그런가? 그거는 담. 대화하는 담. 아. 일걸요? 우리 오늘은 조금 사치스러운 것을 먹으러 왔어요. 고급스럽게, 양반스럽게. 영어 메뉴 있어서 다행인데 우리가 시킬 것은 경연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삼색전. 보쌈 김치. 식당 분위기 어때요? 차분해요.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딱 동네 아저씨니까 여기 좀 조용하고 좀 비즈니스 미팅 같은데 근데 뭐 음식을 우리 잘 먹을 수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또 술이 솔. 아니, 아.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인데요. 1%질로 겁나센데. 29%. 예. 감사합니다. 오. 혹시 이거 우리 마셔도 되는 거예요? 드릴까요? 이게 좀 차가운 거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 해볼까요? 어디부터? 이거 쭉부터? 이거 예. 대추 들어가는 죽. 호박 죽. 아, 어때요? 깨끗해요. 이유식. 와. 오. 뿌리부터 입까지 다 드시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가 좀 질기는 것 같으면 고구마 순 벗기는 것처럼 살살 벗겨서 드시면 돼요. 약간 쌉싸름 맛이 있으니까 쌉싸름 찍어서 드시면 돼요. 먼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예. 네. 제대로 이해를 안 되니까 형님 먼저 드시고 여기까지 먹어야 된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 알겠어요. 소야. 이거 물 까는 거 아니죠? 진짜 입까지 먹는 거예요? 아. 남자분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영국에서 장가온 필서방입니다. 이거는 양자, 고추, 삼색, 연근자. 이거는 약간 마클리 마실 때 나오는 파전 있죠? 근데 더 작아요. 오. 미안해요. 제가 이거 할게요. 뭐냐 이거? 이건 천천히. 제 위하여. 이거는 약간 스모키한 맛이에요. 이 잡채? 여기는 보쌈 김치라고 해요. 와. 색깔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와,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짜시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먹고 싶어요. 쿠팡인가? 쿠팡만. 항상 그 한국에 대한 관광 안에 책자나 그거 보면 그거 나오는데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아, 그거는 노래방에 갈 때는 뭐 마른 안주 나오는 것처럼? 아니에요? 저기 G4, 뭐 6포, M&M, 땅콩 비슷해요. 오, 만두, 초밥. 아보카도 초밥이랑 아, 베지테리언 스시. 와. 초밥에다 찹쌀가루 묻혀서 구웠어요. 네. 안에 깻잎이랑 위에 야채랑 있고요. 소스는 겨자 소스 넣었어요. 이거 만들기 되게 까다로울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장어처럼 보여요. 근데 장어 아니죠. 우와. 네, 안에 소스 다 했어요. 형이니까. 감사합니다. 예, 잘하시네요. 어디부터 먹을까? 이분이 이것을 주셨으니까 이것부터 먹고 싶어요. 이거? 마음이 상할까 봐요. 근데 혀가 좀 느낌이 좀 많이 좋았는데요? 바삭하잖아요. 저 찹쌀가루가
좀 튀겼으니까 네. 바삭하고 딸딸하고 깻잎 되게 싫어하는 사람으로 아 깻잎 싫어했어요? 깻잎 되게 싫어하는데 여기는 깻잎 맛도 별로 안 나서 안 났어 장어 생긴 와사비 맛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매운 맛이 드디어 나왔어요 어쩌면 좋아 진짜 예 갈비찜 오. 여기는 뜨개 버섯탕이라고 합니다 네. 아 이건 약간 폰듀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도 나올 음식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아 지금은 살짝 배가 부른데 부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예 이거 우리 안 먹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실례지만 이거 아직 안 먹었는데요? 왜 치우셨어요? 에이 새우튀김이 있었고 와 플레이입니다 와우 근데 그 아까 그거 음식 우리 안 먹은 것을 치우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아, 더 맛있게 만들어요? 맛있게 아, 예. 좋아하는 육회. 이건 내가 양보할게. 맛있게 먹어. 아, 이거는 먹는 것이야, 이거. 아. 이거는 농담이에요. 우리 갈비찜도 나왔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나왔네요. 응, 덜어드리려고 가져왔었는데, 여기서 덜어드려. 더 많았네, 더 많았어. 약속한 내 사랑. 혹시 나훈아 KBS 추석 쇼 보셨어요? 저는 추석 때 나훈아 쇼 봤는데요 아 테스 형 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조금 덜 힘들어요 덕분에요 그 노래 이름 뭐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그것도 나훈아 선생님 노래인데요? 좀 노래는 오래전부터 했었잖아요 그래서 갈비찜 좋아요 입에 녹은 맛 갈비찜? 입에 녹아요 아니 형님이 대구로 내려오면은 제가 억지로 많은 식당 소개해 줄게요 좋아하는 거 한턱 사는 거야? 다 사줄게요 근데 우리 두 명 중에서 누가 제일 코리안스러워요? 비디님의 생각은? 긴가민가 하면서 연근과 새우 이거 나온 지 한 5분 됐는데 형아 죄송합니다 제가 단디해라 저는 영국 사람이라서 젓가락 잘 못 씁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용서해 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7살 한영이랑 맘스터치에 가서 새우 버거를 먹었거든요 이거는 되게 고급스러운 새우 버거? 아이고 너무 좋아요 된장찌개인가요? 청국장이에요? 된장찌개입니다 시골 된장이에요 저희가 저도 어제 장모님 댁에서 시골 된장찌개 먹었어요 빠라빠빠 네 이거 예술 같아요 임금님 생신 때 드셨던 떡이라는 아 다음 주는 내 생일이에요 아 네. 떡부터 먹을까? 배 떡부터 먹는 거 나을 것 같은데 여기 포크 있잖아 응? 아 이건 떡 포크야 뭐 하노 간 졸업인 건 어떻게 된 거야? 오늘은 한정식 사치스러운 고급스러운 궁 같은 이런 것을 먹으러 왔는데요 다양한 것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죠 그렇죠 우리 오늘은 되게 건강하게 먹었어요 우리 오늘은 되게 건강하게 먹었어요 오래 살고 구독 누르시고 라이크도 누르시고 알람 설치해 주시고 멘트를 써주시면 우리가 오래오래 살고 이런 좋은 컨텐츠 많이 계속 찍겠습니다 네. 네. 가시대. 안녕하세요.